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돌. 자, 말 그대로 듣고 계신 우리 쇼다는 분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곧다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막이 털려버릴 거예요, 오늘. 네. 오늘은 누구의 얘기와 토크로, 예, 네, 털어버릴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청량한 에너지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줄 그룹입니다. 썸머 프린스를 노리고 돌아온 블리처스, 어서오세요. 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둘, 셋. 저, 블리처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입니다. 뭔가 단체 인사 호흡이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텀이 있네요. 텀이 있네요.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신기하다. 둘, 셋. 저, 블리처스! 스쿨!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입니다. 그 사이에 또 넣었어, 이거를.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좋아요,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이돌에 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무 끼고 싶다. 저기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블리처스. 네. 자, 한 번 인사를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에서 랩 열심히 하고 있는 원숭이 닮은 꼴 샤입니다. 샤이. 원숭이 닮은 꼴 샤. 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의상 색깔에 맞춰서 이제 크림빵처럼 달달한 멤버 우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크림빵 우주. 안녕하세요. 저는 블리처스에서 브레인 맡고 있는 IQ 130 진화입니다. 우와! 130? 우와. 높다, 높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마티 형이자 꿀보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환이라고 합니다. 우와. 주환. 꿀보. 안녕하세요. 딥보이스 매력 소유자 아메리칸 크리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칸 크리스. 한국말로 미국인. 네. 딥보이스. 깊은 목소리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긍정부이 루탄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루탄. 멤버는 크리스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영어를 담당하고 있네요. 아, 네, 맞습니다. 당연하게도 미국인이라. 와, 데뷔가 3년 차예요. 네, 맞습니다. 블리처스에는 첫 출연인데 어떤 팀입니까? 좀 설명을 쫙 한번 해봐요. 블리처스 팀 네임도 궁금하고. 네. 네, 블리처스 무슨 뜻인가요? 담당 우리 샤가. 자, 자. 사실 여러 뜻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했어요. 네. 그 미식축구에 블리처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네? 어디 포지션이지? 아군이 공격을 하면은 그 옆에서 이렇게 막는 수비수들 이렇게 앞에서 막아주는 보도개 지원해주고 네, 약간 그런 포지션인데 이제 저희 팬분들과 저희 서로서로의 그런 포지션을 되게 돼주겠다라는 뜻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뭐 블리처스라는 뜻이 약간 좀 세상을 향해 돌진하겠다, 저희의 춤과 노래로 돌진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맞아요. 돌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이제 의상 그만해야겠더라고요. 네. 너무 다쳤구나.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재정립도 하고 이렇게 출발 하는 거죠 또. 아니 근데 대박이 다른 그룹명 후보가 있었다 그러는데 네. 몽키 매직이었대요. 이거는 이 박사님의 대표곡인데. 네, 맞습니다. 저희 몽키 매직도 있었고 그리고 피라냐. 피라냐요? 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피라냐의 두 번째 송곳니 우주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와. 약간 다 물어뜯으라고 그런 느낌인가? 네. 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딱 들었을 때 귀에 확 박히는 게 좋다 보니까. 그래서 몽키 매직이 될 뻔할 수도 있던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몽키 매직은 어떤 느낌으로 지으신 거죠? 대표님이 혹시? 네. 대표님. 이 박사님 팬이신가 그분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대표님이 보통 분은 아니신가 봐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십니다. 이 장명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 이 보통 이 고집과 애고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패션도 남다르십니다. 그렇죠. 네, 색깔별로 이렇게. 원색 좋아하시고. 맞아요. 이런 좋아하시고. 아는 분이에요? 아니, 알겠어요. 그룹 이름이 피라냐잖아요. 그러네. 아유, 세상에. 자, 블리처스가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2024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 거기 참가를 했었대요. 맞습니다. 와, 가수, 댄스, 코미디언 등 다양한 부분에서 최고의 지능을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영국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어땠어요? 나가서 뭐 결과는 어땠고 궁금해요.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저희가 처음 라운드 때 가자마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딱 받았어요. 무대 끝나자마자 막 기립박수 쳐주시고 심사위원분들도
올리스. 올리스. 올리스까지. 네. 그래서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니 준결승까지 올라갔잖아요. 아 그래서 샤가 얘기하기 전에 잠깐 머뭇거렸어. 아, 지금. 네, 살짝 머뭇거리긴 했습니다. 아 준결승까지 올라갔으면은. 준결승이 뭐죠? 아니 우리 크리스 씨는. 아 네. 아무래도 브리튼즈 갓 탤런트니까. 아, 네, 아메리칸 갓 탤런트는 못 나가겠다 좀 아쉽진 않았나요? 아 저는 아무래도 좀 브리튼즈 갓 탤런트보다 아메리칸 갓 탤런트가 조금 더 익숙하기도 하고 그려보는 프로그램이긴 해가지고 살짝 아쉽긴 했지만 저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아 맞아요. 솔직한 반응은 어땠나요 크리스가 보기에 그 현장에서? 아, 솔직히 너무 반응은 되게 좋았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근데 준결승 때를 너무 저희가 잘해가지고 준결승 때 네, 준결승 때 너무 잘해가지고 다 반응도 되게 좋고 일단은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 심사위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크리스 씨는 네. 그 외국 멤버 특유의 이런 되게 어눌함이나 이런 것 그게 없다 전혀 없고 그냥 한국 사람 같아요. 영어가 좀 어눌해요. 반전입니다. 어쩐지 한국말 너무 잘하더라. 재밌다. 아메리칸인데 영어가 오늘에 재밌다. 나 약간 사투리까지 들었거든요. 억양. 아, 제 아버지가 또 사투리 사람. 그렇죠. 부산 사람이어서. 부산 분이셔서. 부산 분이세요? 아 역시. 야, 부산 여기 부산 사람. 네, 부산 사람이라. 아, 이런 거 감지하거든요. 너무 웃기네.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한국어가 오늘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오디션에는 그러면은 우리 블리처스 그룹으로 나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주로 거기서 보여준 게 좀 어떤 것들이었나요? 커버곡을 보여드렸어요. 어떤 거 커버했어요? 아무래도 알만한 거를 그냥 그죠? 네 처음 무대는 모든 분들이 좀 아실만한 노래로 저희가 어떤 곡 했어요? 션 멘데스님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이라는 곡. 아 네네, 알죠.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저희가 그냥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무대를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저희가 찾아서 그냥 그날 곡 선곡하는 날 가장 끌렸던 노래를 바로 선택을 해서. 준결승 무대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곡이죠? Bring the Fire라는 Bring the Fire. Bring the Fire. 그게 누구 곡입니까? 워홀님의 네, 워홀. 워홀. 네. 아, Working Holiday.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약간 못 참겠어요 이런 거를. 미안합니다. 그런 거 못 참는 성격. 워홀님 죄송합니다. 예. 아유. 자, 뭐 어떤지 한번 노래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한번 준결승 곡? 네. 뭐 훅 부분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5, 6, 7 Bring the fi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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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약간 이런 이런 약간 되게 근데 이게 너무 놀랍다. 왜냐면 이게 사실 준비 없이 바로 부탁드린 건데 반주가 없으니까 잡기가 힘들거든요. 네. 여러 명이서 한 음으로 나온다는 게 좋다. 멋있어. 남자들이 합창하면 멋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연습을 또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예, 고막 털어볼까 이제? 네, 고막 바로 한번 털어보죠. 우리 블리처스의 신곡 한번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이 뭡니까? 슈퍼 파워입니다. 아, 슈퍼 파워. 슈퍼 파워. 어떤 곡입니까? 홍보하시죠. 네, 일단 제목에서부터 딱 느끼실 수 있듯이 되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많이 드리겠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좀 맞아요.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막 큰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데서 올 수 있는데 저희 가사에도 있듯이 퇴근길에 이제 지하철에 빈자리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 치킨 한 마리에 맥주 약간 이런 그런 게 행복이지. 그런 게 행복이다. 행복은 큰 게 아니다. 사소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2시부터 4시 컬투쇼 같은 행복. 그럼요. 아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같은 행복.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이 다 슈퍼파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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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슈퍼파워라고 하면 사실 그 김영철 형님께서 꽉 잡고 계시잖아요. I'm a lion superpower. 와 여러 가지 버전도 나오고. 맞아요. 그거하고 이제 대적하겠다라는 우리 블리처스의 포부로 봐도 될까요? 아, 네. 당연하죠. 맞습니다. 맞아. 만나본 적 있어요, 김영철 씨? 아니, 아직 없습니다. 한 번도 뵙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귀에서 귀에서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귀가 쪽 빨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우와. 아니 크리스 씨 영어 못하지 않네요. 슈퍼파워 영어. 아, 영어 잘합니다. 슈퍼파워 영어 버전을 작사했다고 들었어요. 아 작사를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슈퍼파워 저희가 또 처음으로 내는데 또 그 영어 버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작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노래로 그 부분을 좀 영어 작사한 부분을 지금 한번 해봐요. 어떤 제가 전부 작사를 했는데요. 그 네? 아 제가 봤어요. Where is the power? Losing the vibe. Yeah. It kissed my eyes and shoulder tired. Ain't no lie. Rising like flower. Repeating life.
higher than a bottomless pit other masterpiece don't you know my style hey 잘하네 예. 오 그러니까 영어 잘하네 오늘 하지 않네 오, 시키면 바로 바로 딱딱딱 나오고 아, 네. 오, 대단하다 네. 참 좋은 내용의 랩이었죠 예 그렇죠 네. 알아들은 거 있어요 파워 어디 갔냐 yes. There is the power 어, 맞아요 power, the power.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 저도 네, 고등교육까지 마쳤는데 아 진짜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노래하시죠 예. 네. 우리 블리셔스의 슈퍼파워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우리 블리셔스의 슈퍼파워 들으면서 노래 어떤지 후기 문자 보내주시면 샵 10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방송과는 다르게 녹음 방송이라 여러분들 문자로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1인당 하나씩 문자 다 보내세요 무조건 네, 네? 네 하나씩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좀 도와줘요 네.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라이브 시작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재밌게 아, 놀아볼까요? 네 음악 갑니다 블리처스의 슈퍼파워 Part two, let's go! Where is the power? 거 우르바 힘 없는 어깨 감긴 눈 축 처진 밤 뭔가 나다워 반복된 love 평범한 존재는 어디서 위로받을까 집에 가는 길 지하철에 배달해 시킨 한 말에 맥주 원샷 함께 한다면 행복은 두 배로 특별해 필요 없어 찬 것들은 이미 있어 인생은 아름다워 yeah. It feels like superpower 시선을 바꾸는 mind right. 똑같은 매일이 zero, zero. 시끄러운 세상을 rock right. 사슬이 끊어낼 chainsaw 커져갈 레버야 비어오른 날개를 봐 태극 가릴 대신 Walk on your world Superpower 주판에 지쳐버린 모습에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지 나는 여태껏 몰라왔어 내가 원하던 것을 점수가 전부 다 자신을 버려 돌아가다 늦더라도 후회는 없어 난 Cause I can't fly 내 망청나 어낯선 광경에 놀라매 새로워진 길에 on my way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아껴왔던 꽃이 피어 숨이 다 더는 찾을 필요 없어 oh. 너의 heaven은 여기 있어 인생은 아름다워 yeah. We call them superpower 시선을 바꾸는 마이 똑같은 매일이 새로 시끄러운 세상을 rock, rock. 사슬을 끌어낼 chainsaw hey. 커져가는 버려 비어오른 날개를 봐 등을 가리듯이 Welcome your world Superpower Hey! Superpower Why don't ya, why don't ya Why don't ya, why don't ya Why don't ya, why don't ya Why don't Wake up in the morning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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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uperpowers com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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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I can do this all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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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잔재까지 잔재까지 Superpow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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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블리처스 야 힘이 넘친다 그런 느낌이 그거지 혈기왕성한 우리 어? 맞아요 아, 그런 우리 젊음이 느껴지는 맞아요 소로세 앉으세요 예, 예. 사실 또 수많은 또 남자 이제 보이그룹들이 존재하지만 그죠 또 그 중에 그 신인들 중에서도 사실 이게 에너지가 또 느껴지는 팀이 있고 있어요 약간 또 힘이 좀 빠져 있는 팀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 블리셔스는 확실히 그런 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MBTI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전부 한 두 명 빼고 I 아, 아 여기도 두 명이 누구야? 2는 누구야? 어 한번 맞춰보실 어 저희가 크리스 2 맞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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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에는 루탄 그리고 주한 I 아닙니까?
어, 네 저는 일단 맞습니다. 어. 한 명 더 누굴까요? 나머지 2가 궁금해. 저는 아닙니다. 어, 루탄은 아, 그럼 루탄하고 루탄이 2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루탄하고 크리스가 2구나. 네, 맞습니다. 아, 주한하고 크리스. 오케이. 좀 2들이 좀 힘들 때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어, 이제 제가 조금 텐션이 높다 보니까 어, 제가 저도 가끔 텐션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 네. 아이들 덕분에.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 좀 힘들 테니까 우리 이들이 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자, 이들이 한번 크리스가 먼저 읽어볼까요? 2093님. 아, 네, 2093님이요. 네. 라이브가 이렇게 완벽하다뇨? 완전 신나고 흥난 노래요. 대박, 블리셔스, 짱 먹자. 예, 감사합니다. 아, 뭐야, 뭐야, 문자를 읽다가 자기 팀 이름을 틀렸어. 블리셔스. 로탄도 하나 읽어보죠. 어, 저는 6792번님의 블리처스 슈퍼파워 노래 진짜 에너지 넘쳐요. 퇴근길 노래로 확정! 퇴근길 노래로. 예. 퇴근길 노래로 하면 하루를 좀 이렇게 위로받고 응원받는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들겠다. 맞아요. 맞아. 에너지 넘칩니다. 치킨의 맥주가. 아, 맞습니다. 야. 네, 그리고 다른 이 멤버 한번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끝입니다. 이. 아, 이거 두 명이야. 이거 두 명이야. 이거 아이입니다. 아이로 가, 아이. 아, 아이로 네. 가자. 두 명이었지, 두 명이었지. 진화가 갈까? 아이. 네. 어. 3391. 네. 왜 문자 처음 읽어봐요? 외국인. 와우. 이건 무슨 기호강인가요? 진짜 K-POP 대단한 건 알았지만 블리처스 실력 짱이네요. 꿀 보이스, 꿀 랩, 너도 나도 슈퍼 파워. 아. 이렇게 쓰고 아이는 아이네. 쑥스러워하네 아주. 이게 원래 문자에 자기들 칭찬이 너무 그득그득하면 아, 괜히 또 민망하고. 이게 민망하거든요. 자, 우주도 읽어봐요. 네. 어, 네. 2138님께서 블리처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야오. 힘이 넘치는 그룹이네요. 더욱더 발전하는 멋진 그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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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도 하나 문자 읽어볼까요? 어, 네. 5596번님, 네, 진아님 오늘 처음 뵀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나 했어요. 프로듀스 X101 당시 잘 봤습니다.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네, 아유. 되게. 어, 그 시절 어, 사진을 갑자기. 어, 이때, 이때 당시 사진을. 최진아 연습생을 응원합니다. 어. 시절 때. 찍먹했습니다, 잠깐. 찍먹, 아니, 찍먹. 와. 네. 진아 씨 별명이 있었어요? 원래 본명이에요, 최진아? 네, 저는 본명이 진아라서 어렸을 때 별명이 아구몬. 아구몬. 네. 아, 아구몬 진화해가지고. 아, 진화해갖고 네, 진화. 어, 저 디지몬이나 포켓몬 쪽으로 가셨군요. 진화한다고. 네. 아우 우리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유치하나 몰라. 아, 저는 아메 제 친구가 우리 최진화가 있었음 옆에서 네. 저는 그 민속 가요를 불렀을 것 같아요. 아. 최진화 칭칭나네. 아유, 그것도 못 참죠. 형님, 형님 초등학교 때 혹시 별명? 저는 예? 헬멧이요. 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리처스가 희한한 팀 소개가 있었더라고요. 블루투스 블리자드 브리토 브렉퍼스트 벤치프레스가 아닌 블리처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어,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One, two, three, four. Oh. We are not Bluetooth, Blizzard, Fritos, Breakfast. We are not Bench Press. We are Blizzards. 아, 이렇게. 어, 이거 보니까 약간 외국에서 한 느낌인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브리튼스 같은 아, 거기서 했구나. 네. 아. 이거 저 우리 랩 선배로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이걸 빨리 빨리. 랩 이게 랩 선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빨리 해봐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한혜 씨가 앞에가 뭐지? 블루투스 앞에 뭐라고 그래? We're not. We are not. We're not. Bluetooth. Blizzard. Brito. Breakfast. Breakfast. 벤치프레스가 아닌 블리처 이거 못해. 이거 아무나 돼. 이거 다이나믹 듀오 형들 데리고 와봐요. 잘하다. 뭔가 어. 이거 아무도 못합니다. 빨리 하면 블리처스 블리자드 브리또 브렉퍼스트 벤치프레스가 아닌 블리저. 이걸 말한 건데요. 예. 아, 역시 헐트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예. 와. 예. 팬들이 우리와 부끄러움을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벤트가 이번 신곡 활동에 응원법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응원법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딱 무대에서 첫 시작을 할 때 블루투스 블리자드 아니고 블리처스 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아, 그거를 팬들이 해주시는구나. 네. 아, 이제 멤버들만 이제 부끄럽기 좀 민망하니까 우리는 또 같이, 같이. 나눠라. 부끄러움을 네. 같이 나누자. 같이 나눠야죠. 어, 아이, 팬들의 네. 마음이 너무 예쁘다. 팬덤 이름이 뭐예요? 블리입니다.
블리. 어, 이것도 블로 시작하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리가 없으면은 그냥 처스가 돼서 저희한테 꼭 없으면 안 되는. 어요. 블리가 없으면 처스가 된대. 처스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스. 해외 반응도 뜨겁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투어도 돌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어디 돌았어요? 저희가 그 데뷔한 지 1년이 안 돼서 미국 투어를 다녀왔고요. 네. 그 해, 네. 그 내년에는 이제 또 유럽 투어를 돌고 제가 또 일본, 인도, 파키스탄까지 다녀왔습니다. 오, 파키스탄은 되게 의외인데 루탄 씨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했는데. 아, 왜요? 왜? 루탄 씨가 파키스탄 인기가 많아요? 아니, 약간 그냥... 이름도 그러고. 아니, 루탄이라고? 탄이라고? 네, 저희가 파키스탄 가서 뮤직비디오를 또 촬영을 하고 왔었습니다. 아, 탄탄. 그러니까 아, 보통 이제 투어를 뭐 익숙한 뭐 미주나 유럽, 뭐 일본 이런 인도는 있는데 파키스탄은 처음. 탄자 들어갔는데 다 인기가 많아요. 루탄, 그러니까요.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네. 예. 제가 잘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우, 아직까지 그쪽으로 공략한 아이돌은 없었거든요. 네, 역사에 맞습니다. 네. 네, 루탄 씨 응원하는 거 감사하고요. 자, 이제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레디오. 자, 이제 블리처스와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어, 한 분이 좀 대표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누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진화 칭칭나네. 우리 진화가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입니다. 지금 이제 온 거 아닌데요. 아, 우리 가야지, 마지막 인사. 아이, 귀여워. 아, 마지막 인사. 네, 마지막.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인사를 했어.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입니다. 나 녹음이 지금 다 주어진 줄 알았죠. 다시 해야 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블리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른 소감은 없고 그냥 마지막 점. 아, 소감이요? 아, 네. 아, 소감. 아, 그럼 소감은 어, 우리 그 이 친구가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이 친구가 크리스가. 아, 네. 어, 일단은 저희 컬트 쇼 너무 즐겨 보고 있는데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어, 저희가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즐겨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귀여운 친구들이네요. 네, 오늘 너무 웃기고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반스디 한혜 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남은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블리처스의 슈퍼파워 한 번 더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